세바라는 사람의 그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을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오는 데 대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있던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유대 사람들은 다윗 왕은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혈족이니까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가운데 전쟁 이긴 후에 서로 이제 다툼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잠언의 말대로 이 다툼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럴 때 이제 다윗 왕이 그렇게 처신을 잘한 것 같지는 않죠. 이제 양편을 공평하게 이렇게 평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생각할 때 그 다윗 왕이 물론 일반적으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약간 그 유대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우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걸 눈치채고 그리고 이제 섭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일어난 사람이 그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저기 가서 뭘 얻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발하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을 부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또 다시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보면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할 거다. 결국은 다윗은 모압을 통해서 이 세바를 쳐부수죠. 근데 결국은 세바가 어떤 지역에 도망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짐을 통해서 이 사건은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것은 큰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할 때 또 적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또 생기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됐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아들한테 쫓겨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큰 문제가 다시 회복이 될 때 또 세바라는 사람. 그 다윗의 삶 속에는 우리가 삶 속에 볼 때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외부적 그리고 나가서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성경을 다 이렇게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그 요압이 굉장히 세력을 갖다 보니까 요새 말할 것 같은 요압은 뭐죠? 그 참모총장이라 그럴까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보다도 참모총장. 그러니까 그 세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다윗이 정치적으로도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쭉 볼 때 왜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같으면 평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윗은 누군가요? 앞으로 다윗의 혈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우리의 시편 2편에 보면 열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서로 반역하고 항상 어게인스트하고 거역하고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웃으신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시고 우리는 항상 반역하고 모반하고 사건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죠. 왜냐 그럴 것 같으면 사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방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죠. 이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과정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쪽으로 승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는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 결국은 세바는 하나님의 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물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반결하시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 끝났습니까? 물론 끝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저 하늘과 저 땅, 신천지, 하나님의 천국.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거죠. 그러나 육적으로 오늘 이 세상에 매어 살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여러분, 전쟁은 무엇이 전쟁인가요? 꼭 아픈 사람 기도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승리하고 그런가요? 우리 너무 육적인 건데 치우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병치로 물론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때에 봐도 병만 고치러 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전쟁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죠. 전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항상 일어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셨으니 그 이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고 악한 세력의 세력, 힘, 그 능력 우리가 볼 땐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돈이 있어가지고 돈 가지고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저 정치적 파워가 있어가지고 저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야,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악한 세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에베소서 볼 것 같으면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적이요, 진노의 대상이요, 바깥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TV 커머셜 것 같은 before, now 있잖아요. 굉장히 뚱뚱한 사람, 막 이 사람이 2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뭐 36% 빠져가지고 삐삐하게 그냥 균형 잡힌 과거에는,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과거에는 우리는 진노의 대상, 지금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세바와 같은 일, 압살롬과 같은 일, 골리앗과 같은 일,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